문제로 국어 문법 42쪽 문제로 실력 평가 문제 풀겠습니다. 1번.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진 낱말은 자, 논밭, 논하고 밭두 개지, 들꽃, 들의 꽃두 개지, 밤낮 두 개고, 손하고 발두 개. 하늘은 나누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이고. 2번. 다음은 형태수에 대한 탐구학습이다. 기억의 형태수를 분석하여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어. 자, 이거 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실질 형태수 없으면 형식 형태수다. 그렇지? 그러면 연습 문제 해가지고 기억, 형은 집에 있다를 갖다가 실질인지 형식인지 나누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면 형은 집에 있다. 이거 어절이고. 이렇게 되면, 조사 되면 단어고. 여기서 뭐 나눠야 돼? 자, 어간 의미 나눠야지. 있다. 이렇게 나눠야지. 그지? 형, 실질. 자, 은, 형식. 집, 실질. 에, 형식. 잇, 어간이잖아. 어간은 뭐라고? 실질 형태소. 어미는 형식 형태소. 그럼 실질은 형, 집, 잇. 형, 집, 잇은 몇 번이야? 3번이지. 3번. 나머지는 조사, 조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 3번 문제. 3번 문제. 자, 형태수의 개수가 다른 하나. 형태수의 개수. 참말 두 개지. 일하고 꾼 나누고 두 개. 군것질. 하, 요거 함정이다. 얘가 답이다. 군하고 것하고 질. 얘는 접두사. 얘는 접미사. 가운데가 어근이야. 얘 접두사와 접미사가 이렇게 동시에 붙기도 한다. 손버릇 두 개. 얘는 합성어지, 얘는. 말썽꾸러기, 얜 접미사고, 두 개, 형태소가. 자, 다두 개인데, 얘만, 군것질만 세 개. 형태소 분석이 바르지 않은 거. 자, 몇 번일까? 몇 번? 자, 빨리 해보세요. 답은? 4번이에요. 어디가 틀렸을까? 닮았어요. 닮다에, 우리 기본형 생각하라고. 기본형이 닮다잖아. 여기에, 뭐가, 아서라는 어미가 붙은 거야. 어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 단어를 기역과 니은으로 나누었대. 근데 그 분류 기준이 뭐냐? 자, 기역은 봐. 뭐, 우리가 다, 기역은 꾸다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고, 먹다에 이가 붙은 거고, 조용하다에 희가 붙은 거고, 건강에 하다가 붙었네. 여기는 꾼, 쟁이, 꾸러기 다 접미사네. 눈치챘지? 기역 같은 경우는 품사를 바꾼 거고, 니은은 품사 그대로잖아. 꾼 같은 경우에는 꾸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고, 먹다도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고, 조용히는 조용하다라는 형용사에서 조용히 부사가 된 거고, 건강은 명사에서 하다 접미사부터가 동사가 된 거. 다 품사를 바꾸고, 옆에 니은은 다 품사가 그대로 명사가 명사네, 그지? 그러면 몇 번? 5번. 접사가 어근에 뜻만 더하는가, 품사까지 바꾸는가. 그지? 그 다음에 6번 갈게. 반공기와 단어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단어의 짜임 물으면 이게 단일인지 복합인지, 복합어 중에, 어근과 어근이 붙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이걸 묻는 거야. 자, 앞뒤. 예. 실질적, 실질적. 어근, 어근이지. 그러니까 합성어. 깊이, 이가 접미사야. 접미사가 붙었으니까 깊다에 이 접미사 붙어가지고 얘는 파생어. 손발 합성어지. 솔, 나무잖아. 솔, 나무. 둘다 어근, 어근이니까 얘가 합성어. 돌, 다리 합성어. 그러면 몇 번이? 2번이 파생어. 자, 단어의 짜임이 다르지. 7번. 보기 1을 참고해가지고 보기 2의 기역 디귿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 자, 이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 하고, 그 뜻을 제안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하는데, 이 어근이 하나면 단일어고, 둘 이상이면 합성어고, 어근이 둘 이상이면 합성어고, 어근과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나 단위를 찾으래. 자, 그럼 형태수 분석부터 해보자. 군살,
논밭, 맨손, 바다 안 되지. 형태소 분석 안, 못 나눠주니까 단일어. 손이 안 나눠지니까 단일어. 일꾼은 일하꾼, 큰 집은 큰하고 집이 나눠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합 저기 복합어가 되는데, 자, 복합어 중에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가,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가. 예, 그러면 얘는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 접사가 없으면 복합을 해. 합성어지. 그러면 파생어, 접사 있는 거 봐봐. 분사, 얘가 접사인 거. 분사. 그 다음에 논밭은 논하고 밭이잖아. 그러니까 논밭은 둘다 어근이니까 합성어. 맨손, 맨 혼자 못 쓰이지. 접사, 접두사니까 맨손 파생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꾼은 뒤에 접미사가 붙었네. 일꾼. 그리고 큰 집, 크다는 뜻도 어근이고, 집도 어근이지. 그냥 큰 집,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기역에 해당되는 거, 바다와 일꾼 땡. 니은에 해당되는 거, 자, 군살, 맨손, 이거 맞네.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거, 아, 니은에 해당되는 거, 논밭, 일꾼, 논밭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디귿에 해당되는 거, 소리, 안 되지. 디귿에 해당되는 거 군살 논밭 군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2번. 그다음에 8번. 자,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끼리 오른쪽 상자에 나눠 담으려고 한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게 짝지은 것. 기역. 자, 눈 사람 눈하고 사람이야. 그러면 얘가 합성화 되지. 합성화 되고 핵감자 얘는 접두사야. 그러면 파생어가 되지. 그러면 합성어와 파생어를 나누라는 소리잖아, 그지? 띠 놀다, 띠다 놀다, 띠다 놀다, 둘다 어근 어근이니까 얘는 합성어. 얘는 맞네. 자, 한결, 한이요. 접두사야. 접두사니까 파생어, 얘 파생어 맞다, 그지? 그럼 얘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왜 틀리나 보자. 밥그릇은 밥 그렇다. 어근이니까 얘는 합성어, 얘는 맞아. 니어, 물방울. 물하고 방울 둘다 어근 어근이야. 얘가 합성어야. 그러니까 얘가 안 맞지. 물방울이 파생어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한겨울 한은 뭐라 그랬어? 파생어라 그랬지. 파생어. 더 높다. 이거 더 접두사. 얘도 파생어. 얘 1번 때문에 앞에 것 때문에 안 맞고. 물방울 우리가 합성어라 했지. 보조개. 보조개가 볼 조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합성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맞고 더 높다 접두사니까 이거 얘가 파생어야 합성어가 아니니까 틀렸고 밥그릇 얘가 합성어니까 둘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치야 그지 얘는 합성어니까 뒤에 니은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8번 답은 1번이고 9번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기역 니을 중 합성어에 해당하는 말을 바르게 고른 것은 합성에 해당되는 말 골라래요. 자,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요. 둘 이상의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하는데, 복합어에는 두 종류가 있대. 손수레와 같이 둘 이상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합성어이고, 사냥꾼과 같은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가 파생어라요. 그러니까 합성어, 파생어를 찾아보자. 물고기 합성어네. 지우개 얘는 파생어, 개자가 접 미사, 심술쟁이 쟁이 접 미사 파생어, 그리고 책 가방 책도 어근 가방도 어근 얘는 합성어. 그러면 기역 리얼이 합성어야. 합성어 기역 리얼 그럼 몇 번? 2번.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가자. 자, 밤하늘은 밤하늘은 합성어지, 그지? 합성어고, 군소리는 파생어, 얘는 합성어고, 얘는 파생어네. 자, 그러면, 밤하늘 어근, 하늘 어근이지. 군은 접두사, 접사지, 그지? 소리 어근이고. 얘는 그리고 합성어고, 그럼 얘는 파생어가 되네. 자, 다른 얘는 감나무가 있어. 그러면, 기역은 접사니까, 기역 접사 아닌 거 치우고, 그리고 뒤에 니어는 파생어니까 파생어 아닌 거 지우고 그러면 4번 중어가 5번인데 그럼 파생어의 다른 예를 찾으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4번이지 풋고추 풋이
자, 푸지 접두사야. 접두사. 접두사니까 얘는 파생어가 되고요. 돌 다리는 어근어근이잖아. 그래서 얘가 합성어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자, 기역문 미음 중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단어. 손발. 손발. 손발이 뭐야? 합성어잖아. 단어 형성 방법이잖아. 단어 형성 방법이면 합성어 복합어 이런 거 찾으라는, 합성어 파생어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합성어 찾아봐. 합성어 2번밖에 더 있어. 그지? 그죠? 이거는 파생어. 가로, 딴 거는 다 단일어. 12번. 1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설명해. 무지개. 무지하고 개로 나누면 안 돼. 단일어 맞고요. 책가방은 책하고 가방. 두개 어근으로 된 합성어 맞네요. 오다 가다야. 접두사 오가 아니고요. 얘는 어근에 오. 어근 오야. 그러니까 3번 틀렸어. 어근 오, 어근 가다. 오다. 어근 오다, 어근 가다가 붙은 합성어야. 파생어가 아니고 합성어니까 틀리고. 애호박의 애는 얘는 접두사.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호박이고, 애는 접두사고, 대묻다에 대는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야. 접두사니까 접두사하고 어근이 붙었으니까 얘는 파생어 맞네. 13번. 자, 기역미음 중 자료와 낱말의 짜임이 같은 것. 돌, 다리, 콩하고 밭, 밤하고 나무. 다 어근이 붙은 합성어야. 그럼 합성어 찾아보자. 얘는 생각은 단일어. 굿하고 판. 노는, 굿을 하는 장소. 이런 뜻이거든. 둘다 어근이야. 그래서 얘가 합성어고. 마을 단일어. 뚱보. 뚱뚱한 사람을 나타낸 거. 보는 점미사야. 점미사니까 파생어. 우리 단일어. 그 다음에 14번. 달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내가 달리다에, 달리다에 기가 붙었지, 그지? 달리다는 용언의 어간에 기가 붙어가지고 얘 파생어잖아. 그러면서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파생어 붙었으니까 파생어는 복합어 맞지? 맞고. 달리는 동사의 어근 맞죠? 어근이고 기가 접사. 기는 어근 뒤에 붙으니까 접미사 맞죠? 달리기는 접사의 결합으로 품사가 바뀐 단어 맞죠? 먹이 죽기는 달리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접사가 포함되어 있다. 먹이 먹다에다가 먹다 동사에다가 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었고요. 먹이 명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죽다라는 동사에 기가 붙어가지고 죽기 명사가 되었네. 그럼 같은 기능 하는 거 맞네. 그럼 다 맞네. 5번. 이런 문제가 참, 그지? 괜히 다 맞는데, 뭐 하니 고민하잖아. 그지? 이거 다 맞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잖아. 그지? 이건 정말 정확하게 모든 개념을 잘 알아야지 자신있게 풀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15번. 기역과 니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래요. 팔, 다리. 자, 책, 가방은 둘다 있잖아. 둘다 합성어인데 얘는 어때요? 그리고 다리, 팔 그리고 다리, 다리 이거 뭐야? 우리가 대등 합성어라 했지. 대등 합성어고. 그리고 책 가방은 가방 가방인데 어떤 가방? 얘가 이렇게 꾸며주지, 그지? 이런 걸 모르 무슨 합성어? 종속 합성어라고 했지. 그러면 자 비통사적 통사적 아니고요. 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기억은 어근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고, 맞네요. 그죠? 니어는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꾸며주는 거. 맞네요. 얘가 맞네요. 그리고, 딴 거는 다 틀렸지. 기역은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되어 있는데, 니언도, 기역, 니언 둘 다. 둘다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되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4번. 기역은 어근 간의 결합으로 원래 어근의 의미가 사라졌고, 원래 어근의 의미가 사라진 건 융합합성어지. 그지? 융합합성어 아니야. 융합합성어. 니어는 각 은의, 어근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둘다 유지하고 있고요. 기역은 자립 형태소만 이루어진 단어이고, 니어는 자립 형태소의 어전 형태소. 둘다 자립. 둘다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설명.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6번. 자, 덧문 톱질과 같은 단어는 어근하고 접사로 이루어졌는데, 덧이 접사고 문이 어근이고요. 톱이 어근이고 질이 접사래요. 밑에 단어들도 이렇게 나눠보래요. 그러면 멋쟁이는 멋이 뭐가 되니? 어근이고, 자, 쟁이가 접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핵과일은 햇이 접사고, 과일이 어근이 되는 거야. 자, 됐지?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래. 자, 단어는 형식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으로 나누고, 단일어는 단일어가 어디서, 여기 그 단일어 어디서, 여기. 단일. 꿈은 꾸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야. 가을, 얘가 단일어래. 그지? 물글래, 물글래. 새롭다, 새롭다. 이렇게. 새에다가 새 간정 사이 높다 붙을 거고, 높으르다, 높다 부르다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가을. 가을 아닌 거 지우고. 그지? 세개 중에 하나고.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읽는다.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지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은 단어를 말하는데, 모와 같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 둘다 뜻이 있는 거, 얘네. 어근과 어근이거나 물글래, 노푸르다. 그다, 그러면 물글래하고 노푸르다. 그럼 4번이네. 그리고, 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 꿈에다 미음이 붙었고, 새에다가 롭다라는 접사가 붙은 거야. 그러면 4번 맞죠? 그럼 18번. 자,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밤중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잘못 디디지 않도록이냐. 잘못 디디지 않도록. 헛은 잘못이란 뜻이네. 그지? 그러면, 적절하게 풀이한 것은,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했다. 치뜨고 가늘게 뜨고가 아니고, 위로 뜨고지, 위로. 그죠? 치뜨고, 그냥 가늘게 뜨고 아니고요. 문이 망가져 늘판지를 덧대어, 덧붙이다, 겹쳐대어라는, 얘가 맞네, 그지? 그리고,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안에서 끓었다는 거, 마구 끓었다는 거야. 아주 많이 끓었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 아니고.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대감았다. 다시 감았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5번, 동생이 가마솥의 팥죽을 휘젓고 있었다. 휘젓고, 이렇게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마구 젓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답은 2번. 여기까지 고생했어.